네,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미카 아슈미노프입니다. 젤렌 오너셰프입니다. 젤렌 무슨 뜻이냐면은 불가리아 말로 초록색. 우리 쿠키에도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불가리아도 자연 나라여서 너무 산이 많고 초록색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자연에다가 젤렌 나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님이랑 아버님 붙어서 요리도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요리도 맛있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에다가 좀 빠졌어요. 제일 커지 피우는 게 전통. 항상 전통으로 지켰어요. 제가 불가리아에서 배운 거는 한국 사람한테 좀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퓨전 말고요.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바로 여기 이쪽으로입니다. 간판. 너무 좋아요. 이거 없으면 제가 힘들어요. 불가리아에서 치즈는 이거로 갈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도 토마토도 갈고 그냥 급하게 슬라이스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불가리아 요구르트 그 전 세계에서 요구르트 나오는 나라 사실은 많아요. 딱 그 지역에 발칸반도에서 딱 불가리아 그 작은 땅에다가 아직도 아무도 모르니까 왜 도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 기운이 한 숟가락에 뭐 몇억 마리도 있어요. 옆 나라가 가면 한 100km 떨어지면 도수가 절반이에요. 딱 그 우리 지역에서 요구르트 균이가 그렇게 많고 그래서 불가리아 요구르트 건강한 거 유명하고 그 요구르트 먹으면 또 빨리 몸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아침에 꼭 챙기는 거 계란 요리 그리고 빵. 빵이 없으면 저는 진짜 뭐 약간 한국 사람이 밥이 없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빵인 소울푸드요. 계란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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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앤티크 불가리아 그릇이 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통 그릇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접시이니까 손님한테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접시라서 여기다가 조금 빵 나오고 아니면 뭐 반찬 같은 걸 손님한테 들면 접시까지도 설명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당연히 멋진 셰프들 만나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는 좋은 시간도 보내고 무조건 힐링도 많이 받고 아주 좋은 행사였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 제가 재복사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 1959년 생에서 나오는 책이 한 70년 정도 됐어요. 여기는 레시피 너무 많고 그 레시피로 저희 아이디어 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굉장히 다양한 재료 너무 많고 밥상에 반찬 너무 많으니까 그거 너무 재밌어요. 고기 종류에서 또 너무 다양한 것도 쓰고 있고 해산물도 많고 야생 고기도 많고 채소도 항상 신선하고 맛있고 당연히 재밌어요. 엄청 맛있어요. 제주도 갔을 때는 오일창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신기한 재료도 많고 멋진 사람도 재밌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제주도에서 오일창 아주 한 지금 5년 전에 사는 칼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써도 너무 좋고 그 이럴 때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가격이 5,000원밖에 안 줬어요.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물건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든든하고 딱딱하고 네, 그리고 보시면 배추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펄레 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좋은 재료입니다. 제가 지금 레스토랑에서 계속 제주도 양배추를 쓰고 있습니다. 옥돔이 제주에서 너무 맛있어. 너무 그 처음에 먹어볼 때는 와 이게 생선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외국 친구들한테 항상 추천하고 있어요. 제주도 가면 무조건 옥돔 구이 찾아라. 근데 가장 재미있는 거는 식당 밥 먹으러 갔었어요. 찌개 먹고 싶었으니까 근데 너무 매운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안 맵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국말로 어떻게 했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 친구가 빨간 거 넣지 마세요 이렇게 아줌마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 오셨는데요. 저기요 빨간 거 넣지 마세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근데 아직 방금 종량 거쳐 줬어요. 방금 대신에 결과가 더 맵게 먹었어요. 제가 아직도 유럽을 안 가본 나라 너무 많아서 뭐 여행도 이지만 조금 일도 하고 싶은데요. 그 나라 가서 그 재료, 그 나라에 있는 재료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푸드트럭 같은 느낌, 그런 같은 촬영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푸드트럭도 하고 재료도 많이 마시는 것도 구하고. 그냥 항상 요리해야 돼요.